여름 사과인 스가루, 즉 아오리가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사과 주산지인 문경의 아오리 사과는 제철을 맞아 전국에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경시 포암산 밑의 한 사과 과수원. 풋풋한 청록색의 아오리라 불리는 여름 사과, 스가루 수확이 한창입니다. 스가루는 골든 딜리셔스 사과에 홍옥을 교집해 탄생한 품종으로 지금이 수확 적기입니다.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도 이곳 문경 포암산의 사과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황도 지난해 못지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스가루 같은 경우도 상당히 깨끗하고 동록도 없고 작황이 좋습니다만 앞으로 날씨가 관건이 되겠죠. 후지 같은 경우도 저희 밭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 수확한 여름 사과는 농협유통센터 등에서 첨단 시설로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문경에서 생산될 여름 사과 스가루는 약 70헥타르에 1260톤 정도로 문경 농협과 문경 거점 유통센터 등에서 1100여 톤을 매입해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공급합니다. 예, 이렇게 선별된 문경 스가루는 전국에 있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 유통에 지금 납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철 과일로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록사과 스가루는 과즙이 많고 새콤한 맛이 일품으로 여름철 소비자의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합니다. 이번 아오리 수확을 시작으로 9월 홍로를 비롯하여 11월 부사가 수확될 때까지 문경에는 많은 사과가 생산됩니다. 사과 수확이 마무리될 때까지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는 냉해와 탄저병이 많았지만 올해는 변덕스런 날씨가 관건입니다. 농민들은 풍년 농사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농가의 시름을 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